안녕하세요, 청승민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의 이태원에 왔습니다. 별 것 같아요. 이태원은 이태원 1동과 2동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은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가까이 미군 기지도 있었고 주변에 알제리, 에티오피아, 덴마크 등의 여러 나라 대사관과 대사관자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이슬람 모스크가 있어서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고요. 서울 3대 클럽 지역 중 한 곳이라 주말 저녁이면 제법 시끄럽고 혼잡합니다. 2010년도에 경리단길이 유명해지면서 좀 더 인지도가 높아지기도 했고 요즘 많이 찾으시는 해방촌도 바로 옆에 있어요.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비가 곧 올 것 같긴 해요. 일단 빨리 한 잔 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펜은 스테들러 TRX476 안니펜입니다. 종이는 캔손 헤리티지 중목 300g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이나 집 주변에서 많이들 그리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그리실 때는 사진도 보고 그리실 것 같은데 오늘은 사진 보고 그리실 때 참고하실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사진을 보고 그리는데 익숙한 분들은 야외에서 직접 풍경을 보고 그리는 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외에서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폰 화면을 보고 그리시는 모습을 가끔 봤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풍경은 실제 모습이잖아요. 입체의 공간이죠. 3D 영상 같은. 사진은 그 입체를 평면으로 옮긴 거죠. 입체의 모습을 찍은 거지만 종이나 화면으로 출력된 평면으로 보게 되거든요. 입체가 아닌 2D 화면이죠. 평면. 그래서 실제로 사진은 깊이감이나 거리감이 없죠. 야외에서 그리는 건 입체를 평면으로 옮기는 작업이지만 사진을 보고 그리는 건 평면을 평면으로 옮기는 작업이거든요. 네모난 프레임 안에 담긴 풍경을 네모난 스케치북에 그대로 옮겨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체를 평면화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 그리면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사진이 일종의 답안지 같은 거죠. 그래서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게 익숙한 분들은 야외에서 실제로 풍경을 보고 그리실 때 조금 당황하시는 이유가 사각 프레임으로 보이는 정해진 답안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눈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야 할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럼 야외에서 드로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은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니까 다른 영상에서 주제로 한번 다뤄볼게요. 사진을 보고 그릴 때 유심히 보셔야 할 부분은 눈높이와 왜곡이에요. 가끔 많이들 관과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눈높이는 사진에서도 중요합니다. 눈높이 선 상의 모든 것들은 수평이죠. 그 부분은 사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진 속에서 그 수평을 찾으시면 그 수평선 상에 카메라의 렌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을 찍은 위치가 파악이 되거든요. 사진은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만큼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왜곡되거나 눈높이가 많이 달라도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사진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사진만큼의 정보를 담지 못하기 때문에 어색해 보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사진의 눈높이를 잘 살펴보시고 실제 사람의 눈높이에서 찍힌 사진을 골라서 그리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왜곡인데 대부분의 사진은 렌즈 때문에 왜곡이 나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 골목 사진을 찍었는데 양옆에 있는 건물이 마주보면서 기울어져 있다거나 그런 왜곡의 정도가 실제보다 더 커 보이거든요. 여기서 사진과 똑같이 왜곡을 살려서 그리느냐 아니면 왜곡된 부분을 조금 더 실제에 맞게 고쳐서 그리느냐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진의 왜곡 느낌을 살려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왜곡이 너무 심한 경우는 그대로 그리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림이 그려졌을 때 어색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찍었을 때 멀리 있는 풍경을 줌을 당겨 가까이 찍으시면 왜곡이 없는 풍경 사진을 얻으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색감인데요. 사진은 필터나 효과, 보정 등으로 색감이 달라질 수 있고 카메라의 사마다 특유의 색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는 것과 다르게 색도 많이 다르거나 왜곡될 수 있어요. 사진으로 보이는 색으로 채색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실제에 가까운 색으로 채색을 하느냐 선택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을 보고 그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진을 직접 찍었다는 것은 내가 그 장소에 실제 있었고 보았기 때문에 대상의 질감이나 색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페인트 같은 색상이 들어간 대상보다
바위나 돌멩이 뭐 혹은 콘크리트 같은 재질은 날씨나 태양빛에 따라 아주 예민하게 색이 바뀌기 때문에 사진을 보고 그리실 때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라인 드로잉은 완성이 된 것 같고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있으신 분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태원에서 단번 포차를 그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